아는 애들 데리고 살 시즈 한번 세고 그래요. 지금 굉장히 주는 거예요. 요새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로워져서 그쪽에서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. 가래뜨는 많죠. 가래뜨는 많은데 지금 곳에도 한 80여 마리 되는 것 같아요. 전국 쪽은 그걸 셀 수도 없죠. 제일 힘든 건 해외에 나갈 때 컨택이 잘 안 되니까 너무 못 가니까 힘드는 거지. 다른 건 뭐 특별히 힘들 건 없어요. 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된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을 못 받아서 외국으로 가는 거니까. 여기서 입양되지 못하는 대형 견종이나 아니면은 뭐 믹스 견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신 분이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경 쓸 부분 없어서 네,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. 아, 온도를 항상 일정을 유지해주니까 화물로 가도 화물로 가나 기내로 가나 그 차이 안 나요.